네, 이데일리 TV입니다. 우리 기술 투자, 에이티넘 인베스트, 오성첨단 소재, 삼목 에스포, 오스포텍, 알체라, 현대차까지 올렸고요. 한국경제TV는 넷마블, 컴투스, 대상홀딩스, 솔루스첨단 소재, 이오테크닉스, 백광산업까지 올라왔네요. 자, 매일경제TV는 웰덱스, 키이스트, CS베어링, 현대건설기계, 하나솔루션, 다날까지 선정을 했고요. MTN입니다. 금호석유, 하나시스템, SK, 하나솔루션, 미래에셋대우, 삼강 MNT, 현대미포조선까지 이름을 올렸네요. 네, 종목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꼽을 텐데요. 고심도 많으시죠? 네. 먼저 첫 번째 종목을 제가 한번 삼목 에스폼을 좀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요즘 계속 뭐 건자재, 인테리어 그렇죠. 관련주 이렇게 좀 시장에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정말로 이렇게 좀 주변들을 좀 상황 봤을 때도 계속 인테리어라든지 어떤 뭐 다시 한번 또 새롭게 집을 꾸며보자라는 또 소비층이 좀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워낙에 이렇게 집안에서만 또 생활을 하려다 보니까는 당분간은 이렇게 좀 시장 속에 에서는 이런 관련주들이 떠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미 어느 정도 이렇게 관련주들이 좀 주가 상승세를 한 차례 좀 보였었는데 이 삼목 에스폼도 마찬가지로 주가가 이미 한 차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지기도 했습니다. 현재 3%대 또 조정이 나오고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 예. 일단은 제가 이제 봤을 때는 이미 어느 정도 이런 기대감이라든지 분위기가 반영이 됐을 때는 한번 조정을 거치고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이제 주가에 선 반영이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오히려 지금 이렇게 좀 신규 매수를 좀 고려하신다면 조금은 가격 면에서 부담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인테리어 관련에 대해서는 얘기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고 또 건설 경기 호황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본다면 오히려 이런 분위기는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지만 오히려 좀 더 눌림 몫이 또 공략을 해보신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 매수의 경우는 조금은 아직은 타이밍을 지켜보자라고 좀 말씀을 예.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보유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이평선을 정배열로 이미 만들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추세뱀으로 좀 대응을 해주시는 게 중요하실 것 같습니다. 현재 보유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만약에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시려는 분들은 손절라인 11선으로 잡고 대응을 해주실 길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좀 더 중장기적으로 바라보시는 분들은 손절라인 21선 바로 11,400원 정도 될 것 같은데 이 21선을 손절라인으로 잡고 대응하시는 추세뱀의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목 에스폼 지금 뭐 흐름도 그렇고요. 지금 보니까 3월 11일부터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타고 있었습니다. 오늘장에서 조정 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흐름 좀 보시면서 추세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손절라인 잡아드렸고요. 두 번째 종목 가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제가 솔루스 첨단 소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솔루스 첨단 소재가 지금 뭐 전체적으로 이렇게 고객 다각화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전지박이라든지 동박 그리고 OLED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나오고 있는 소식이 중국의 OLED 소재 공장을 마련 계획을 또 보여왔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 시장에도 새롭게 진출을 해서 더욱더 사업 확대에 따른 기대감이 좀 나타나지 않았나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이렇게 소재 사업 확대를 위해서는 해외로 진출하고 또 기술력이라든지 노하우를 또 중국에 적용하면서 앞으로 이 OLED 관련 사업을 더욱더 확대를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솔루스 첨단 소재에서는 이 중국에서 어느 정도 생산 거점을 마련하면서 다시 한번 고객사를 다각화할 것이다 라고 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성장 동력으로 작용되는지 여부도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 솔루스 첨단 소재 일본 흐름 보시면은 어느 정도 지지라인을 구축하면서 새롭게 반등 추세를 만들어가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미 이평선을 수렴하고 하는 단계이지만은 먼저 1차적으로 61선을 돌파하는 흐름이 가장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 61선에서 그 바로 이렇게 저항 라인으로 좀 잡혀져 있기 때문에 현재 가격 끝대를 돌파를 해내줘야 다시 한번 5만 원대로 좀 진입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신규 매수 고려하신다면 일단 이 부분들은 좀 더 감안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현재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은 지금 박스권 내에서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단기적인 관점보다도 약간의 어느 정도 시간을 두는 전략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은 손절 라인 21선 부근이 44,700원으로 제시를 해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의 경우는 61선을 만약에 돌파하게 된다면 1차 목표가는 5만 1,000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솔루스 첨단 소재 뭐 기관 수급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고요. 전년도 실적도 좋게 나온 그런 상황이네요. 네, 지금 오늘 0.32% 강보합권인데요. 일단 1차적으로 5만 1,000원 선까지 자리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가시죠. 네, 다음 종목은 금호석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또 석유 관련주들이 주가의 움직임이 계속 주목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금호석유도 마찬가지로 한 차례 주가가 조정이 나왔지만은 최근에 다시 한번 반등 추세로 이어지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개별적인 이슈를 살펴보니까는 이 경영권 분쟁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었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최근에 발표가 되었던 2차 전지와 같이 신성장에 대한 플랫폼을 확보한 전략에 대한 기대감이 생겨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미국 주택시장도 호조세로 보여지고 있고 뭐 선박 발주량도 증가를 하고 있고 또한 이렇게 글로벌 인프라 투자도 증가하다 보니까는 여러 가지 환경들이 이렇게 좀 관련주로 좀 묶여져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폭시라든지 페놀체인 등이 또 강세로 보여져 있기 때문에 금호석유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수혜로 좀 작용되었던 것 같고요. 특히나 동사의 경우가 MB 라텍스 생산 업체이기도 한데 중국의 어떤 장갑 사용의 확대라든지 증설로 인한 기대감도 나타나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최근에 좀 주가가 반영되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금호석유에도 흐름을 보시면은 오히려 지금부터는 조금 신규 매수에 대해서는 약간은 보수적인 관점이 필요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어느 정도는 주가가 올해부터 시작해서 꾸준히 좀 올라온 상황이고요. 물론 한 차례 조정을 나오면서 다시금 반등 추세가 이어졌다라고 하지만은 오히려 신규 매수를 고려하신다면은 이미 주가가 한 차례 올라왔을 때보다도 다시금 눌림목이 나왔을 때 타이밍 공략이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은 일단 이평선 자체가 지지를 해내주고 있기 때문에 이평선을 잡고 추세 매매로 대응을 해주셔야 되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은 손절 라인 21선 부근이 23만 4천 원으로 제시를 해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전고점을 돌파하게 된다면은 다시 한번 신고가를 기대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전고점 돌파 여부를 꼭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고점 돌파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어쨌든 1차적으로는 지금 좀 불확실성을 해소되긴 했지만 오늘 또 퇴임 얘기가 나오면서 2차의 난이 예고된다. 뭐 이런 또 기사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네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보유자 관점으로 접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금호석유 들어봤고요. 자, 본부장님 관심 줍니다. 네, 저희 오늘장 관심주는 현대제철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철강주도 좀 최근에 경기 회복에 대한 이렇게 관련주로도 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예. 이 현대제철이 2019년 이후로 최고 영업이 달성에 대한 기대감도 더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경기 회복 기대감도 높아져 있기 때문에 이 철강 가격에 따른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수요 회복도 기대가 되고 또 제품 가격 인상으로 인해서 올해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가 되고 있는 인데요. 코로나에 따른 백신 개발 그리고 글로벌 경기 회복에 따른 어떤 경제 성장률 반등으로 인해서 자동차라든지 건설 등과 같이 전방 산업에 대한 수요가 회복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고부가 LNG선 중심으로 해서 수주 확대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성장이 기대가 되고요. 올해는 45개의 강조를 또 추가로 하면서 프리미엄 친환경차 소재에도 기술 개발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친환경 차량이 워낙에도 사업 확대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을 더욱 선점을 하기 위해서 경쟁력을 확보를 해내는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주요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바로 이 친환경 모빌리티 체질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하나의 성장 모멘텀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제철의 일본 흐름 보시면은 꾸준히 정별 우상향 흐름을 좀 이어온 종목입니다. 계속적으로 최근에 이 61선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오늘 추세를 이탈하는 것이 아니라 안정적으로 우상의 흐름을 좀 이어오고 있는 종목인데요. 이 철강주의 경우가 올해는 다시 한번 개선세라든지 실적 턴어라운드 이런 기대감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주가가 한 차례 올라왔기 때문에 오히려 눌림목 시 한번 타이밍을 좀 잡아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매수가의 경우는 47,500원 아래에서 가능하시고요. 손절가의 경우는 43,000원, 목표가는 53,000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제철, 요즘 철강 흐름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원재료 가격 강세 뭐 이런 부분들도 지금 호재거리로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번 담아보시는 것도 좋겠네요. 근데 전략자 주실 때 오늘 3% 눌림목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면서 대응하시고요. 오늘 목표가 53,000원, 손절라인은 43,000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제철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